안녕하세요. 캐나다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둥지TV 1분 뉴스입니다. 10월 26일 오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션 프레저는 말콤 맨디치노의 뒤를 이은 캐나다의 새 이민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션 프레저 이민부 장관은 37세의 노바스코시아 출신의 전직 변호사이며 2015년에 처음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1980년대 후반 캐나다 보수당이 시작한 이민 수준을 높이는 과정을 계속해왔습니다. 2015년 자유당의 집권 때 보수당이 지난 10년간 수용했던 연간 25만 명의 이민자 수를 연간 최소 30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였고 그 후 2020년 10월엔 다시 연간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이민자 수용 계획 발표였습니다. IRCC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올해 세 가지 우선순위로 2021년의 목표인 40만 1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 가족의 재결합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 재정착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IRCC는 주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빈셜 노미니 프로그램 및 퀘벡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해서 이민 후보자를 초청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트뤼도 총리의 이민 정책 내용의 다음 중대 발표는 2021년 선거운동 당시 자유당에선 이민과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 중 시민권 수수료 폐지, 이민 신청 처리 시간 줄이기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개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해당 발표는 이전 사례를 보았을 때 2022년 3월에 발표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트뤼도 총리는 2021년부터 2023년의 이민 계획으로 매년 4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 수용 목표를 세웠기에 2022년에서 2024년도의 이민 계획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둥지TV 1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